이거 선택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0대뿐만 아니라요. 네. 어르신들까지, 시니어분들까지도 관심. 아, 그래요? 제가 초창 그 메타버스 맵 제작을 의뢰하는 기업들은 보통 어떤 업종들이 많나요, 그럼? 다양합니다. 뭐 교육, 이제 학교, 네.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네. 지자체 뭐 국방부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다 있어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 12월 달 저희 병무청 수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병무청도 제페토 안에다가 네, 그 월드를 만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는 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서 행사를 작년에 한 번씩 했던 것들도 있고요. 네. 이걸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제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분야는 전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이제 메타버스 그러면 이제 플랫폼들도 많잖아요. 그 제페토는 이제 네이버에서 운영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니까 가장 익숙하고 좀 친숙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네.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플랫폼마다 조금 성격이 틀려요. 제페토 같은 경우는 네. 2018년도에 네. 이제 개설이 돼서 2년 만에 165개국에 오픈이 되고 네. 3억 명 이상의 네, 그런 유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10대들이 거듭니다. 네, 80%가 MZ세대니까 이제 미래의 고객인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하게 볼 수 있는 시장.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내가 브랜드 이미지화 하고 싶다 그러면 제페토를 네.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 안에는 한 이제 적은 숫자가 모여서 네. 왜냐면 거긴 3D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예쁘게 내 브랜드를 알리고 또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페토로 이제 구축해서 뭔가를 하시라고 하고요. 네. 이런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대형 행사 또는 교육 시스템 이런 거를 지금 한다 그러면 아직 VR 고글을 써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게더타운이나 우리 한국형 게더타운인 잽. 네, 이것도 네이버의 네, 네. 그런 이제 자회사에서 만든 건데 네. 정말 네이버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국내 플랫폼 중에서 그렇게 성공한 플랫폼이 없잖아요. 제페토. 근데 잽도 마찬가지. 제가 그런 게 없었을 때 게더타운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요? 제일 첫 너무나 버벅거리고, 네, 서버가 불안정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이 안 되죠. 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근데 한국형 게더타운, 진짜 게더타운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네. 더 즐길 거리,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우리가 제작한 거를 소통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네.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까지 다 만들어서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500명 이상의 행사를 진행을 했을 때도 네. 본사의 도움을 받아서 네. 네, 서버의 안정성을 가지고 클레임이 없었어요. 근데 게더타운을 가지고 행사했던 클레임이 있었어요. 돈을 지불하고 네. 사용을 했는데도 네, 네, 유료로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버가 불안정하고요. 몇 명이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초적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네. 이런 이제 저희 제보 무료거든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행사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정말 뭐 행사부터 교육까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되고 네. 또는 이제 지자체는 개인의 어떤 플랫폼을 아예 구축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네.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을 알고 계시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의뢰가 교육 의뢰가 들어왔을 때 네. 게더타운으로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설명해드렸어요. 주무관님한테 네. 게더타운은 이렇고요. 그래서 잽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잽으로 그렇게 이제 유도해서 해드리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좋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 플랫폼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플랫폼들을 알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네, 관심 가지면서 갖고 계시면 그런 걸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 하면은 이제 제페토, 네. 게더타운, 잽 이 세 가지를 네. 떠올리면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네. 스페셜 좀 네. 3D 쪽으로 좀 고급지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그런 이제 스페셜, 네. 뭐 모질라 허브, 인게이지 네. 뭐 정말 다양합니다. 이건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네. 요금도 천차만별이고 네. 퀄리티도 천차만별이고
일단 근데 그 대세는 일단 이제 세 가지. 네, 대세는 네, 국내에서 네. 세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아까 뭐 500명 정도가 네.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500명이 모이려면은 그 메타버스 맵 역시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바타를 아. 이제 크기를 재가지고 네네. 네, 그 500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거기에 따라서 금액적인 아. 부분들이 틀려지죠. 이게 몇 명짜리 행사냐? 그렇죠. 아. 그래야지 아바타는 진짜 쬐깐한데 크게 하는 것 아니고요. 네. 건물도 측정을 해요. 이 아바타하고 동떨어지지 않게 크기가 이 정도면 이 건물의 아바타가 움직이는 게 네. 현실적에서 실제와 실감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제작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몇 명의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리고 아바타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틀려지죠. 네. 그럼 이제 그 뭐 이게 뭐 몇 층짜리냐 이거에 따라서 또 금액이 또 달라지고 이런 건가요? 층짜리 그럴 네. 수도 있죠. 만약에 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네, 네. 왜 그러냐면 층마다 공간을 다시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지금 대부분 10대들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여기서 그 메타버스 아이템들을 만들고 이런 사람 10대가 많겠네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네네. 아닙니다. 어때요 그럼 그거는? 10대뿐만 아니라요 네. 어르신들까지 시니어분들까지도 관심. 아 그래요? 제가 초창기에 이 네. 메타버스 하면서 이제 뭐 강사 모집이라든지 이런 네. 걸 하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네. 그때 교육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네. 5, 60대가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먼저 그분들이 그런 네. 부분들을 배우고 싶어라 하고 활동하고 네. 싶어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막 내려가더라고요. 저희가 저도 이제 유튜브 한국 디지털 진흥원을 네. 지금 이제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저는 원래 이제 한 5, 60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배우면 잊어버리시니까 네. 그냥 이제 제가 수업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네, 복습용으로 쓰시라 라고 해서 그냥 올려놓은 건데 네. 거기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네. 30, 40대가 많은 거예요. 20대, 30대, 40대. 보니까 어떤 콘텐츠를 봤냐니까 메타버스 콘텐츠를 보고. 네. 그러면서 확장성이 커지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학생들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길 메타버스에 대한 동기부여나 이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특강을 해주세요. 라고 강의 의뢰를 받아서 했지만, 네. 제일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전혀 몰랐어요. 네. 지금 이건 뭐, 네. 집행인도 네. 하나도 모르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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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빠르잖아요. 뭔가 배우고 네. 하는 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더니, 정말 이 친구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이제 같이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었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알리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싶고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 있는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 그 맵을 제작해서 행사 진행할 때도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메타버스를 모르셨어요. 네. 그리고 한번 공간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만들어드렸더니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막 내기 시작을 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고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관심과 그 다음에 경험치가 있어야 네. 이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네. 작년 안에 아마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을 거니 지자체든 기업이든 그러면 이게 더 발전될 수 있는 이제 상황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올해는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럼 이제 작가님한테 그 교육을 받은 이제 수강생들, 학생들은 네. 아까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주로 어떤 쪽을 선택을 하나요? 실질적으로 네. 강사, 그다음에 맵 제작 두 가지 형태를 가장 많이 네. 네. 그래야 맵 제작을 할 수 있어야 네. 행사 진행까지도 도와드릴 그쵸. 수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맵 제작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사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용 방법을 알려야 되니까 교육까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도 교육을 해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 저희가 이제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네.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 분들, 네, 그리고 이제 학생, 대학생 프로그램, 이제 지금 방학 때 그 부분을 조금 많이 했어요. 네. 그 이제 맵 제작을 한다는 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다는 거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 이제 그 메타버스 내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아까 네. 이제 표현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네.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 뭐 우리가 옛날에 네. 소풍 가면 네. 우리 뭐예요? 옛날에 연령층 줄 서서 따라가는 거 아닌가? 소풍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네. 꼬리 잡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게임을 다 진행을 했어요. 레크레이션. 네. 네. 숨바꼭질도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보물찾기. 네. 뭐 미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아까 전에 저희 국내 그 잽 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잽 회사건 선수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 안에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게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이 안에 500명이 들어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네. 공간에 따른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잽은 잘 만든 게 그거였어요. 네. 이 공간에 들어오는 500명이 공간에서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오.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을 하는 거죠? 좀비 게임. 그럼 무슨 게임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비 게임, 제가 좀비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바타를 잡으면 좀비가 된 거예요. 가면 네. 돼요. 네. 작년에 핫했던 네. 그 우리 학교인가? 네, 그 지우학 지금 우리 학교. 네네네, 지금 우리 학교. 네. 저도 그거 봤는데 네. 그것처럼 네. 막 이제 좀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좀비가 되면 이제 확 따라다니면서 아바타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이 돼서 좀비로 바뀝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요. 네. 막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지금 많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같이 즐길 수 있고 네. 그런데 서버는 안정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불일치가 심하다. 네네네. 그 이게 좀 그 어느 정도를 예를 들어서 제가 작가님한테 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작가님이 뭐 그냥 극단적으로 바로 알선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일자리가 바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강사는 알선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냥 작가님의 네. 교육과정을 이제 수료 하면은 네. 바로 강사는 이제 파견이 가능하고 교육 파견 네. 가능한 네. 거고. 저희가 강사님들을 네. 육성하는 또 기관이기도 해서 네.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이제 따시고 저희가 네. 이제 자격증 발급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쪽 일을 한번 해보니 네. 실질적으로 내가 발급받은 이 그 과정들을 가지고 어떤 본인들의 수익이나 어떤 그분의 성장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일들로 연결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또 그 강사분들 중에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고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진출을 하게끔 저희가 다 서포터도 해드리고 도와드리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드는 일이 제 일이기 때문에 저희 또 한국 디지털 진흥원이 그런 네.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막 그런 분들을 지금 찾고 있고 또 마찬가지 또 그런 과정들을 지금 또 이 1월 달 말부터 오픈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무료 과정도 있고요. 유료 네.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같이 활동을 하실 분들을 지금 많이 육성을 저희랑 활동하실 분들 네네. 그냥 막 양성해놓고 그냥 놔두는 게 네네. 아니라 저희는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피드백과 연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일자리를 빨리 이제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빡셉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힘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이제 메타버스 뜬다는 얘기는 이제 기사를 통해 많이 했는데 작가님이 느끼시기에 이 메타버스가 가진 잠재력, 가능성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네. 제 질문 많이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이거 금방 식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한때 유행 아니냐? 네. 네. 한때 유행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ICT의 변화를 아까 지금 설명했듯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2000년도에 웹 1.0으로 시작을 해서 네. PC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 그리고 2010년도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해서 웹 2.0의 시대가 됐고요. 네. 지금 웹 3.0의 5G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융합 공간, 가상 융합 공간이라는 부분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 거기서부터 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시대의 흐름이 ICT의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돌아갈까?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고요. 네. 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 홈페이지라는 시장성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정부에서 하는 어떤 이제 그 계획들 그다음에 어떤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게 사라진다고?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는 그냥 뭐 1년마다 계획을 지원비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5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다라는 걸 저도 실질적으로 저 엊그저께 통화도 마찬가지 그 지자체가 설명을 해 주실 때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파악했던 부분하고 일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이 됐는데 그 조직 개편 안에 메타버스 사업 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질까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알게 되면서 사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사들이 이 메타버스를 저희보다 더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이제 정말 돈이 보이는 곳을 알잖아요. 그만큼 투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 시장은 저는 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의 세계 SF 영화 보면 그잖아요. 네. 어렸을 때 봤던 SF 영화나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서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네. 지금 많이 실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단순히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그냥 확 올라왔다가 식는 게 아니고요. 이게 메타버스가 딱 그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하고 AI까지 같이 융합이 됐을 때가 하나라고 저는 봐요. 예. 왜냐면 이 공간에 들어오면 데이터가 아까 쌓인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구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AI의 기술이 들어와서 네.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지금 태동기로서 이제 시작하는 발걸음을 띈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이제 이런 빅데이터나 아니면 그런 AI 기술이 다 같이 그 접목해가지고 네. 네,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올해는 또 이제 또 ESG 네 맞아요 네, ESG 환경,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예요 우리가 이동하지 않고 매연을 발생하지 않고 공간에 대한 구축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또 하나의 또 연결고리로 만들면 또 그렇게도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전망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느끼고 현장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많이 느껴요. 왜냐면 새로운 거 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찾고 있고 네. 또 기술적인 면들을 또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들고 생산해내는 이제 기획자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2023년 1월 달에 제가 전화를 이제 받은 것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메타버스에 관련된 어떤 정부의 사업을 지원 사업을 들어가는데 네. 거기 제안서에 보면 그런 디지털 분야에서 메타버스, 빅데이터 네, 이런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좋겠다라는 아예 제안 요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시작하시면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지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이 메타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뭐 페이스북을 만든 그 이제 마크 저커버그는 아예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메타로. 맞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그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 보편화 계획을 얘기했다고. 이거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VR 가상 공간 세계에서 네. VR 고글은 우리가 더 없어야겠다. 글래스. 그렇죠. 네, 네. 네 글래스 VR 고글을 네. 우리가 그래서 오큘러스를 만들고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갈 건데 네. 이제 아마 좀 더디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프트웨어만 개발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하드웨어적인 게 보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쵸, 네. 기존에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네.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는데 시간이 걸린 것처럼 네. VR 고글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간편해지고 더 실제감 있고 현실감을 느낄 수 있고 어지럽지 않게끔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보편화 하려면 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보편화 계획을 가지고 아마 그 전부터 페이스북에 왜 그러냐면 이게 사명을 바꾼다는 건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인들이 네. 알고 있는 사명인데 갑자기 메타로 그쵸. 바꾼다고 어마어마한 네. 선택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지금은 조금 저조하고 막 해외에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떠요. 네, 네. 이 정말 마크 저커버그가 이거 너 잘못 선택한 거다. 막 이런 정도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기사까지도 나왔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이 소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CEO잖아요. 네. 이
이 소셜 계정 자체가 메타버스의 한 형태입니다. 라이프 로깅 시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미래를 보고 그 네.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먼저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더덕거리고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성장을 그쵸. 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뭐 이제 개인 뭐 정보 유출 때문에도 뭐 주가가 하락됐고 메타버스 이제 메타가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네. 뭐 구도 조정도 했고. 네. 하지만 저는 이 보편화 계획이라는 거는 이 마크 저커버그가 예전부터 계획을 했고 그 부분들을 이제 실현화 시키면서 조금의 어떤 자금 사정이나 또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디긴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으로 전망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점점 보급되고 확산될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길게 봐서 네. 한 10년 후 이제 메타버스 훨씬 더 보급되고 진짜 메타버스를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메타버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가 돼 보셔야 네. 이제 그때 시대는 다 그러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생산을 해서 네. 내가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그런 형태, 누구나 생산자가 되는 형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소통이 되고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도 지금 많이 시중에 기업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도 좋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도 네.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뭐 홀로그램이든 VR로 만나서 그걸 가상화해서 뭐 회의를 하든 뭐 그런 형태 저희도 실질적으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든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냥 아바타로 만나가지고 회의를 네. 하든 너무나 편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PC로 어떤 클라우드로 이용해서 업무적인 것들을 공유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먼저 플랫폼을 이해하는 거 많이 지금 계속 네. 이게 지금 생산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플랫폼을 이해하면서 직접 제작하는 부분들을 참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더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이거를 내가 일적인 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업 구상이나 아이템들도 생산해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익히셔야 나중에 이게 보급화가 되면 네. 이게 힘드신 거죠. 지금 시니어분들이 네. 디지털 배움터라 해서 맞아요. 스마트폰은 있는데 네.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조금씩 플랫폼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좀 쌓아놓으시면 네. 나중에 3D 환경이 와버리면 이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몰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형태로 해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참여를 해서 직접 만들어 본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같이 이제 교육을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막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떤 게 주도권을 잡아서 뭐가 잘 될지 모르는데 내가 괜히 교육받은 게 얘가 주도권 못 잡으면은 어떻게 보면 나 이제 마이너 좀 밀려나는 거잖아요. 이런 뭐 메타버스 플랫폼이 점점 생겨나는 거에 대한 우려들?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이제 비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기가 좋아요. 우선 우리가 보편화돼서 플랫폼을 알아야 되는 것들에 3D 쪽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이프랜드나 제페토나 이런 돈이 안 되잖아요. 네. 다 무료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게더나 잽도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스페셜도 뭐 무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더 확장해서 하려면 유료 버전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3D 형태와 이제 2D 형태로 보자면 네. 지금 아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 계속 나눴던 네. 제페토, 이프랜드, 갭, 네, 잽, 게더타운 이 형태의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시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왔던 뭐 3D의 다른 플랫폼도 조금 이해하기 쉽고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쌓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고민하실 것도 없고 지금 네. 대중적으로 네. 활발하게 되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걸 미리 배워놓으면 어쨌든 다른 게 나와도 이제 네, 훨씬 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익숙하기 쉽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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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제페토 아니면 제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인터뷰 해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잽? 잽? 잽이 먼저요? 잽이 좀 쉬운가요? 네. 3D는 네.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공간을 만드는 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잽은 네. 네. 조금만 배우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곤복 작가님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네. 팬들과 소통하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이쪽에 보이세요? 라고 해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이런 이제 뭐 토크 콘서트를 하실 수 있죠. 북 콘서트. 네. 그런 것도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2D의 홈페이지 시장에서 메타버스 홈페이지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생산하는 생산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 한 4만 명 정도를 양성하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올해 메타버스 전문 대학원이 생깁니다. 서강대하고 네. 카이스트 대학 대학교에 네. 대학원이 설립이 돼요. 근데 아마 이게 전공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나 관심 있으시면 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10개의 대학원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정책도 발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라지겠어요. 대학원, 전문 대학원을 만든다는데. 어떠세요? 네.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을 조금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되기도 하고 창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득으로 이어져서 더 좀 더 편안한 어떤 네. 생활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인력 양성을 하는데 이제 그 계속적으로 제가 할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 구축이 최고의 이제 네, 목표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메타버스 홈페이지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아마 자체적인 이제 플랫폼 구축을 원하실 거니까 네. 지금은 제페토나 제비나 이런 데 저희가 사용을 하잖아요. 네. 네, 그건 제비니까. 아, 작가님이 이제 제페토 만들겠다? 네, 맞아요. 여기 플랫폼을 만들겠다. 네, 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제 그게 저의 이제 최종 네.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돼? 나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네. 이렇게 고민하면서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선택을 하니까 네. 많이 보였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네. 이거 선택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그러면은 지금 뭐 약간 내가 하는 일이 약간 좀 시원찮거나 네. 약간 벌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하던 걸 내팽개치고 갈 정도입니까? 본인이 열정이 있다면 그래도 네 메타버스 뜻이 본인이 있다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 네, 본인이 잘하신다면 그걸 네. 제가 이끌어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이 정도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나 이런 거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쵸, 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진짜 잘 하시거든요. 네.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투잡으로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정말 여기에 많은 무궁무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들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타 분야도 좋지만 이 분야도 한번 알아보시고 네.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거의 저도 이제 그 지역에서나 어떤 이제 부분에서 이제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메타버스 전문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네. 네. 뭐 평가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저희한테 제안을 이제 네. 하셔서 같이 사업하고 싶어라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 제안서 쓰는데 정신없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가서 요청을 안 해도 전화가 와요. 이거 해주세요. 저희 이 프로그램 해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내가 그때 선택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선택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책까지 내면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많은 전화를 또 해 주시면서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면 따라 하시는데 안 된다고 전화 오세요 네, 네. 그래서 전화 받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연결되신 대표님들도 많이 있었고 뭐 교수님도 전화하셔서 강의 의뢰하실 때 네, 유튜브 전화하셨다고 할 정도로 네, 그런 부분에서 메타버스는 네, 더 실감합니다 사실 1월 3일에 전화 받았던 그것 때문에도 더 그렇고요 메타버스 가려는 거 했더니 상해에 노출됐다고 네. 제가 그런 좋은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23년 뭔가 새로운 일을 찾고 싶다 또 내가 기존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 메타버스라는 분야를 한번 보시고 이제 여러 무료 교육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정부에서 네. 하는 저희도 지금 기획되고 있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빨리 뛰어드십시오 빨리 뛰어들어야 경험치가 쌓이고 전문가가 되시면서 네. 몸값은 올라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제가 해보니까요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정말 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재미없는데 이게 재밌어서 하시는 50대 네, 강사님도 계세요. 진짜? 네.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제작해갖고 네. 하니까 너무 재밌네? 하셔가지고, 네, 강사 활동도 하시고, 맵 제작도 하시고. 네. 네. 그러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